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스페셜티 커피 회사인 블랙로드 커피를 운영하는 이치훈이라고 합니다. 블랙로드 커피는 1년에만 수천 가지의 커피를 테스팅하고 이런 커피들을 저희 쇼핑몰에 소개하는 회사죠. 또한 다양한 카페들의 원두를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도쿄의 찐 커피 맛집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핫플 그리고 맛집 질리셨잖아요. 진짜 커피 맛있는 곳 어떤 곳들이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놀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카페 추천은 총 3가지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 난 커피 잘 모른다 근데 한번 알아가 보고 싶네 라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 그룹은 한국에서도 종종 핸드드립이나 스페셜티 커피를 마신다. 세 번째는 나는 진짜다, 스페셜티 커피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세 가지 그룹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좋을지를 먼저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셜티 커피에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추천드릴 카페는 푸글랜입니다. 빨간색 이 비둘기 같은 로고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푸글랜이라는 카페는 들어갔을 때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뉴욕에 온 듯한, 일본은 아닌데 뉴욕에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이 카페에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내가 뉴욕커가 된 그런 느낌인데요. 외국인들이 앉아서 커피 한 잔과 뉴스를 읽거나 이런 모습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푸글랜이라는 곳이 노르웨이 스타일의 커피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푸글랜이라는 회사는 일본에 있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에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푸글랜이라는 곳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칵테일도 있고요.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 그리고 칵테일. 이곳은 신기하게도 아침 7시에 오픈을 해서 거의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어두운 분위기에 칵테일을 판매하는 곳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부야 쪽과 아사쿠사 쪽. 근데 진짜 푸글랜의 그 분위기를 즐기시려면 시부야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타벅스. 제가 이 스타벅스 추천을 드릴지 몰랐는데 도쿄에는 이 스타벅스 로스터리 리저브가 있습니다. 정말 큰 매장이고요. 이 스타벅스에서 추구하는 바를 여지없이 여러분들이 다 즐기실 수 있을 만한 공간입니다. 1층은 커피 전문 매장입니다. 정말 큰 로스팅기와 여러 가지 구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2층은 티, 3층은 칵테일을 파는 공간입니다. 들어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마 압도되실 거예요. 커피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료를 주문하면 바리스타의 서비스까지 완벽합니다. 추출을 보여주고 스몰 토크를 하고 커피에 대한 설명도 해줍니다. 근데 또 맛이 똑같습니다. 저는 로스터리는 스타벅스 커피 맛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거의 모든 커피가 강배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비슷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곳에 가서도 한국의 스타벅스 커피 맛과 비슷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바리스타들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들이 판매하는 커피가 비싸고 그 노트에 꽃향기나 과일 같은 게 들어가 있어도 그런 맛들이 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떤 극장 안의 어떤 장면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상징하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고 카페에서는 그 어떤 곳도 이길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가진 곳이지만, 스페셜티 커피라는 다양한 커피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는 방식은 다채로우나 경험은 동일하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커피를 한번 알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공간일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카페 남브레입니다. 긴자에 위치해 있는 카페이고요. 100년 이상 된 엄청난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저도 7, 8년 전에 한번 이곳에 갔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3대째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담배를 못 피우는 곳이 됐고요. 예전에는 그 100세 할아버지가 로스팅실에 앉아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아니라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굉장히 신선하실 거예요. 막 일본말로 힘들게 어떤 걸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어떤 커피 좋아요? 이러면서 한국말로 안내를 해줍니다. 코스한말 좋아요. 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커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이지드 커피입니다. 와인에도 몇 년도 산 이런 빈티지가 있듯이 커피는 원래 그게 불가능한데 생두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보관을 한 거죠. 숙성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보관을 잘한 굉장히 오래된 생두들을 볶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커피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오래되면은 맛이 굉장히 우디해지고 맛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곳에서 판매하는 에이지드 커피는 굉장히 깨끗하고 신기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가보신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시면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람브레만의 호박의 여왕이라는 시그니처 메뉴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지역인 아기자기한 작은 소품샵들이 많이 있는 기치조지라는 지역으로 가신다면 라이트업 커피라는 곳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샵들을 돌아다니며 지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중국 잡코스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카페 세 군데. 첫 번째는 온니버스 커피입니다. 온니버스 커피도 푸글랭과 함께 좀 유명해진 곳이기도 한데요. 노르딕 스타일의 로스팅, 정말 극단적인 약배전을 하는 곳으로 초반에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회사의 커피를 유통하는 카페들이 꽤 있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가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하고 나온 곳이었습니다. 솔직히 마메아에서 먹었던 35,000원짜리 게이샤보다 여기서 마셨던 에티오피아 커피 한 잔이 조금 더 좋은 경험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커피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티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셔도 커피를 이제 막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가도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 커피, 지금 판매하는 그 에티오피아 커피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를 드리자면 한국인을 굉장히 많이 만나실 수도 있다는 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매장의 노상 커피의 매력이나 이 외관이 유명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2층에 앉아 있는 동안 그 2층에 한 사람만 일본인이었고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을 만나는 게 반가울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만 가는 곳에 가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찐 숨겨진 맛집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완프 커피 스탠드라는 곳이고요. 이곳은 아직 한국인들의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작은 샵이고요. LP를 통해서 음악을 틀고 있고 사장님 한 분이 정성스럽게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서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온두라스 라파즈 지역의 커피와 코스타리카 게이샤 커피를 마셨는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페셜티 커피와 굉장히 흡사한 레전드와 맛있는 농도까지 챙겨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분위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요, 올시즌스 커피라는 곳입니다. 올시즌스 커피는 신주쿠에 있는 매장이고요. 우연찮게 들렀다가 굉장히 감동을 한 곳이었습니다. 일단 매장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한 편이고요. 커피 한 잔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주고 디저트들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이 떨어졌다 아니면 커피와 디저트를 동시에 맛있게 즐기고 싶다 했을 때 한 번쯤 방문해 보실 만한 곳입니다. 네, 올시즌스 커피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그룹, 나 커피 좋아한다, 난 진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4개의 카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진짜 4개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커피 마메아입니다. 마메가 콩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게 가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콩가게라는 뜻입니다. 스시야라고 부르듯이 마메야라고 부르는 곳이죠. 근데 그 이름에 걸맞게 서비스도 굉장히 독특한 편입니다. 자기들이 로스팅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의 다양한 챔피언들, 유명한 로스터리들의 커피들을 한 곳으로 가져와서 판매하는 편집샵 같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의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줄을 서고 나면 뭔가 건져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나라의 커피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로스터리를 제외하고 다른 곳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가 있겠죠. 이 매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일본인보다 해외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다채로운 국적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너무 피크타임에 가면은 오래 기다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런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날 니카라과 COE 3등을 한 커피와 파나마 엘리다 농장의 커피를 마셨는데요. 평균 가격이 거의 만 원이 넘어갑니다. 니카라과 커피는 거의 8,000원 정도였고 파나마 엘리다 커피는 35,000원이었죠. 이 파나마 엘리다 농장 커피의 원두가 또 놀라웠었는데요. 150g에 거의 17만원, 18만원이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맛은 어땠냐고요? 당연히 맛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도쿄 방문을 하고 처음 알게 된 로스터리인데요. 가장 좋은 느낌을 받았던 곳 중에서 한 곳입니다. 바로 리브스 커피죠. 이곳에 오픈하는 시간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일주일에 3일만 오픈합니다. 뭐 블랙로드 커피도 일주일에 4일만 오픈을 하니까 너희가 그런 말 할 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브스 커피는 일주일에 3일 정도로 오픈하고, 제가 이 카페를 알게 된 이유가 현지인들이 추천을 많이 해서 가보게 되었습니다. 오사카에 방문해서 좋은 인연을 이어가게 된 메일커피 사장님도 리브스 커피를 추천했었고, 스타벅스 리저브에 일하고 있는 그 직원도 리브스 커피에서 일했다고 했었고, 그리고 마메야에 이 리브스 커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고, 매장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좋아하는지, 커피에 얼마나 미쳐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장비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또 똑같이 그 작은 매장에 엄청나게 큰 로스팅기 두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일본의 문화랑 또 참 한국과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해외 판매를 해도 국가에서 뭔가 제재하는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리브스 커피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다채로운 커피 라인업, 좋은 장비들, 거기다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들, 바리스타의 어떤 포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채워줄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반드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드릴 곳은 일본의 세계 브러스컵 챔피언, 월드 브러스컵 챔피언인 테츠카치야의 필로 커피야입니다. 사실 도쿄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문하기 좀 어려운 곳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가시면 시그니처 커피를 맛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시그니처 음료라고 하면은 바리스타들이 만들어낸 어떤 맛있는 달달한 음료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 챔피언이 농장과 협업해서 만들어낸 커피가 있습니다. 도모다치라고 일본어로 얘기하면 친구라는 뜻인데요. 이 도모다치라는 커피 종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농부랑도 협업을 했었고, 올해는 코스타리카 농부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독특한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기 위해서라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테츠카치야가 직접 서빙을 하지 않았었지만 거기서 일하는 바리스타들도 굉장히 커피를 좋아하고, 한국인인 저희가 갔을 때 엄청 친절하고 이상하게 말 한마디라도 더 자꾸 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코스가 좋습니다. 필로 커피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리브스 커피를 가시면 되거든요. 네, 대망의 마지막 추천 카페는 바로 글리치 커피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페셜티 커피 카페죠. 저도 두 번째 방문하는 곳인데 갈 때마다 엄청나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가게 됩니다. 매일 커피 라인업이 바뀔 만큼 다채로운 커피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로스팅 포인트라거나 드립하는 스타일이라거나 스페셜티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충족할 만한, 굉장히 골든 포인트에 있다거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매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쿄에서 마셨던 가장 좋은 커피 중에서 한 잔이었어요. 과테말라 시오의 3등인 게이샤 커피였는데, 글리치에서 먹었던 그 커피가 저는 가장 달콤하고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 전에 갔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볼리비아 타케시 게이샤라는 것을 글리치 커피에서 팔고 있었는데 그 커피가 가장 맛있었기 때문이죠. 글리치 커피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인보다 해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벨기에 사람을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홍콩, 대만, 다양한 나라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카페 추천 어떠셨나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신가요? 일본은 커피를 하는 세대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하는 카페들의 색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이 카페들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본의 커피 문화를 충분히 즐기고 오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았던 도쿄 카페들도 댓글로 한번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